법원에서 준 영수증입니다. 내가 1억 3천이나 거기다 보관을 해놨는데, 고작 이 영수증을 하나 주네요. 안녕하세요. 경매대망입니다.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. 제가 지난번 저번 주 영상에 이제 평택시 청부읍 옥길리 공장을 임장 활동한 영상이 있어요.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평택시 청부읍 옥길리 그 임장 갔던 공장 그거를 입찰 준비를 하러 은행에 갔던 영상도 있죠. 그래서 그때 1억 3,063만 원 수표 한 장으로 이제 은행에서 출금하는 영상이 있습니다. 월요일 날 입찰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준비를 금요일 날한 거였고요. 여러분들한테 낙찰 기원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들의 화이팅과 응원에 힘입어서 월요일 날 낙찰을 받아왔습니다. 낙찰을 받아와서 이제 낙찰자가 된 거예요. 낙찰 금액은 17억 7,770만 원. 제가 7자를 좋아하는데, 이제 그날은 이렇게까지는 잘안 쓰는데, 갑자기 필이 팍 받아갖고, 이제 그렇게 써서 다섯 명 입찰을 해갖고,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, 낙찰자 차철웅의 14. 이것도 우리 회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왔어요. 여기 보시면 이제 법원에서 준 영수증입니다. 내가 1억 3천이나 거기다 보관을 해놨는데 고작 이 영수증을 하나 주네요.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. 사건 번호 여기 있고 보증금액 1억 3,063만 원 여기 있고요. 김철웅의 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차철웅으로 나왔네요. 뭐가 맞는 걸까요? 영수증이 맞는 겁니다. 오타가 났어요. 자,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낙찰 받았다고 너무 좋아할 게 아닌 이유들, 즉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낙찰을 받았다고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매매로 이야기하자면 매매 계약을 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듯이요. 하지만 매매든 경매든 계약자든 낙찰자든 소유자가 될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죠. 하지만 제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채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갚아버린다면, 즉 채무를 변제한다면 취하로서 소유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는데요. 자, 이게 12월 10일 날 낙찰을 받은 겁니다. 12월 10일 이렇게 달력을 열어보면 12월 10일 월요일이었어요. 그러면 12월 17일, 즉 정확히 7일 후에 12월 11일, 정확히 7일 후인 12월 17일, 쉽게 말하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낙찰 받았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매각 결정 기일 또는 낙찰 허가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. 자, 낙찰 받는 자격이라든가 뭐 낙찰 진행에 대한 뭐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허가 또는 불허가를 내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특별한 하자 없으면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로부터 또 7일. 다다음 주 월요일인 24일까지 4일이 낙찰 허가가 나거나 낙찰 허가에 대한 불허가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을 또 7일을 줍니다. 따라서 낙찰받고 2주까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단계고, 그 2주 후가 지나면 법원에서 임의로 이제 그 잔금 기일을 이제 지정을 합니다.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, 즉 낙찰 허가일과 매각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일은 법적으로 7일치를 정해져 있으나, 잔금 기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빠르면,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,
빠르면 12월 10일 날 받았으니까 한 달. 그러면 1월 10일이겠네요. 조금 늦다. 그러면은 한 달 보름. 그러면 1월 한 25일 정도 예상을 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. 자, 경매는 등기일이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소유권 이전일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,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내세요 라고 통지가 옵니다. 즉 한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1월 10일까지 잔금을 내세요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1월 10일 날 잔금을 내면 1월 10일 날부터 소유자인 거고, 소유자가 경매는 매매와 다르게 잔금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랬습니다. 1월 10일이 아닌 1월 5일 날 냈다면 1월 5일 날부터 소유자란 이야기입니다.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좋은 물건을 잘 낙찰 받았을 거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안 생기려면 웬만하면 잔금을 빨리 갖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려면 이제 낙찰을 받고요.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서 은행에, 그러니까 즉 매각 결정 기일이 나고 나면 은행에 그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한 상품을 소개 좀 받으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님들도 계시고 저도 싼 금리를 받고 싶어서 한 5개에서 많게는 10군데 은행에다가 동시에 이 물건을 뿌립니다. 그래서 가장 조건이 좋은 은행을 선택해서 이제 대출을 받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선택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해요. 뭐 해남에 있는 뭐 은행이라든가, 뭐 진짜입니다 이건. 그럼 우리가 갈 필요가 없이 제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은행 측에서 올라옵니다. 서울로 또는 요 사무실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 서명, 자필 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잔금일만 딱 나오면 은행하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움직여갖고 빨리 갖다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정리합니다. 첫 번째, 낙찰받았다고 소유자는 아니다. 소유자가 될 확률이 클 것뿐이다. 자, 7일이 지나면 매각결정기일, 그리고 그 이후로 또 7일이 지나면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다 지난다. 그 다음에 잔금기일을 찾는데요. 그게 낙찰일로 따지면 빠르면 한 달, 늦으면 한 달 반 정도다. 마지막으로 낙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과 동시에 하기에 그 기간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잔금을 갖다 내셔라 라는 말씀이고, 추가적으로 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은행과 작업을 해서 경락잔금 대출을 상품을 미리 마련해 놓으셔서 빨리 잔금을 갖다 내셔서 소유권 이전하는데 별 문제 없이 빨리 처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자, 잔금까지 다 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것도 또 제가 영상을 만들 건데요. 일단 제가 잔금은 아직 안 냈지만 이렇게 경매지를 내려보면 이 저한테 굳이 필요 없는 이 기계기구, 가스 산질화 열처리 기계기구가 약 8억 9,800만 원 정도로 감정한 요 기계기구가 있어요. 요 기계기구에 대한 매수자를 지금 찾아 나섰습니다. 이미 찾아 나서고 있는 중인데요. 혹시 기계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기계를 잘 아시고 또는 매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나서갖고 우리 현찰 투자, 즉 투자액을 줄이고 싶어서, 뭐 좀 가능성이 큰 얘기는 아니지만 8억 9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빼버리면 요 17억, 10억대가 아니라 이제 억대로 바뀝니다. 물론 너무 제가 큰 바람을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럼 평당가도 확 낮아지고 아주 경사에 경사가 겹치는 거지만 기대가 너무 크네요. 다시 자, 이 기계기구를 지금 이제 매수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 매수자를 잘 찾아서 이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택 공장에
이제 임대 그리고 매매까지 제가 잘 관리해갖고 컨설팅해서 한번 좋은 작품 만들도록. 저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공장 낙찰받았다고 응원해주셨죠? 그것처럼 그런 좋은 작품 되리라고 또 응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 경매에 대한 축하와 그리고 간단한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. 이 대부분 이 절차랑 비슷한데요.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. 제가 이 다음 날, 즉 10일이 아닌 11일 화요일 날 농지도 하나 낙찰받은 게 있어요. 가평에 있는 농지인데요.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농지에 대한 절차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경매 대망이었고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